네, 안녕하세요. 환심트럭입니다. 오늘은 그 손님 사장님들께서 25톤 크레인 나무 공사가 타고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25톤 크레인이 총 3대인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 왼쪽이 수산, 오른쪽이 광림이고요. 추가로 또 수산 장비가 또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정비하고 올라오면은 한번더 영상을 담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이는 수산 장비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파워텍 2004년식 차량의 440마력 차량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는 78만 킬로입니다. 장비는 수산 2016 장비고요. 장비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m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현대 파워텍이라고 했는데 왜 트라고라고 되어 있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사장님들께서 현대 파우텍보다는 트라고를 더 색깔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트라고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차량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레인의 가장 중요한 아웃리거 개수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앞쪽에 앞차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차키, 그리고 보조차키, 마지막으로 뒤에 아우트리가 더 있어서 총 8개 아우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상태는 매우 좋고, 크레인도 지금 탑시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지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안전검사, 비파괴 검사가 될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장비에 대해서 시운행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진 미션이나 기타 오일류는 전부 다 교환을 해놨고, 특별히 장비에 대해서도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이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왼쪽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광림과 수산에 대해서 아마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직접 오셔서 시운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외연장은 역시 잘 되어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20년 6월경에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의 상태는 좋아요. 그래서 한 바퀴 또 돌면서 이번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선명하게 살아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쪽도 깨끗하죠. 이거 하부도 깨끗합니다. 하고 뒷타이어 상태도 다 양호하고요.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도 뭐 딱히 흠잡을 건 없어요. 흠잡을 게 있으면은 소개를 드리면 안 되죠.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수산 2016 장비 25톤급의 크레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측에 보이는 그 광림 5206 장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광림 5206 올라간 장비도요, 마찬가지로 25톤 카고 크레인이고요. 연식은 2006년식입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그 주행거리가 8만 킬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가용으로 사용됐던 카고에 올린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장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차량과 장비 연식이 동일하다, 즉 똑같은 2006년 장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은 좌측에 있는 수산 크레인과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트윈지로 되어 있고 탑시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색상도 트라고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 높이는 한 28m, 그러니까 한 30m급이라고 좌측에 있는 수산 장비와 2016 장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으로 하실지 아니면 광림으로 하실지 고르신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 오셔서 고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는 한번더 제가 외관은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되어 있고 아웃리거 쌩쌩하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하부 상태 매우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아웃리거 다 있고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요거 같은 경우 특징이 주행 거리가 짧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은 뭐 특별히 손볼 곳은 없어요. 직접 오셔서 바로 시운행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거 외에도 수사한 또 장비가 206 장비가 입고될 예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센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뭐 사업을 하시느라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알림이 뜨거든요. 사업 중에서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에 점심이나 혹이나 그러니까 시간에 짬이 되실 때 알림을 보시고 원하는 차량이 있으면 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